날것 같은 소식을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북마을 뉴스. 4월 넷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성북문화재단 주관으로 2019년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청춘불패 단편영화 특별전이 진행됩니다. 청춘불패 특별전에서는 국민대, 서경대, 성균관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성대 부설 디자인 아트 평생교육원 출신 영화감독들의 단편영화를 상영합니다. 재기발랄한 작품들과 다양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가득 찬 이번 특별전 관람 요금은 무료이며 문의는 3291-554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화장실 몰래카메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성북구청 여성가족과에서는 민간시설 및 건물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점검기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민간시설 및 건물의 소유자 또는 시설 관리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전파 탐지기, 렌즈형 탐지 세트를 5일간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성북구청 여성가족과의 사전 문의 후 신분증과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구청에 방문하면 대여 가능합니다. 성북구청 여성가족과와 성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정릉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 일자리 취업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여성 일자리 취업 박람회는 4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박람회는 다양한 직종 면접을 진행하는 채용 기념관과 이력서 사진 촬영, 이력서 클리닉, 직업 상담을 진행하는 취업 지원관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메이크업 및 헤어 이미지 메이킹, 취업 타로 체험 등의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원하는 곳에 취업되길 기원합니다. 장의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2019년 장의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참여단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이웃 만들기, 일반 공모, 기획 공모, 공간 운영 등 총 4개 분야로 구분하여 공모를 실시합니다. 공모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4월 30일 오후 5시까지 장의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장의 지역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셔널 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에서는 4월 26일 오후 2시 해곡의 뜰 최선우 옛집의 나무산책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최선우 옛집에서 나무와 꽃, 풀들에 얽힌 사연을 생활식물 생태학자인 안선영 선생께 듣는 프로그램으로 식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15명을 모집합니다. 참관비는 2만원으로 전통 찹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욱 다양하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